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이 장기간 약세로 진행 중인 상황에 장기간 소외되어 수급이 비어져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과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전망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우려감이 이제는 경기 침체로까지 확대되면서 하락은 깊고 반등폭은 낮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아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어 전쟁 종료와 같은 불확실한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수 반등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감 속에 경기 방어적 업종들은 그나마 지수 대비 선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업종의 반등세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은 많은 종목들이 신약 개발이나 기술 수출과 같은 현재 실적과 큰 연관성이 없는 재료에 의해 주가 흐름이 결정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실적 민감도가 낮고 의약품이 소득이 감소해도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성격도 보유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는 시장에서 대안적 투자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장기 소외된 이후 터나는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출연 중인데 예를 들어서 ABL바이오, HLB, 지노맨컴퍼니, 툴젠 등이 바닥권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제약 종목들도 꾸준한 상승을 시도 중인데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수급 개선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투자 포인트를 중에서 현재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막연한 기술 수출 기대감보다는 임상 또는 복제약 개발 일정에 따른 투자가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데 수급 개선도 중요한 종목 선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이 확실히 개선 중인 종목 중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리포트가 발간된 종목을 선택하신다면 시장보다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업종에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두 종목 준비했는데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양호한 실적 전망과 다양한 R&D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데 먼저 실적과 관련해서는 북경 한미 고성장과 자체 개발한 계량 신약 및 복합제 처방약 판매 증가에 따라 올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1,5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R&D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반기 대표적인 것은 9월로 일정이 잡혀져 있는 호중구 감소 치료제 롤론디스의 미국 FDA 바이오 의약품 허가입니다. 호중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서 항암 치료 시 호중구가 감소하게 되므로 항암 치료제 환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의 바이오 의약품인 롤론티스는 오리지널 대비 효능 및 안정성을 개선한 제품이어서 허가 시 시장 침투율이 빠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가에도 매우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포지오티닙도 11월 FDA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이전에 기대감에 따른 양호한 주가 흐름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보면 추세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진행이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수급 상황이 매우 좋은데 최근 한 달간 기간이 3천억 원, 그리고 외국인 역수도 순매수 전환에 약 88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현재 실적은 좋지 못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으로 진단키트 매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경기 불황에 복제약 처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최근 주가 바닥권 탈피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 기대 요인으로 하반기 유럽 시판 권고를 획득한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판매 예상되고 내년에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의 복제약인 유플라이마가 7월부터 미국에서 시판되며 현재 막바지 임상 진행 중인 복제약들도 출시될 예정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올해 이중바닥 형성 이후 최근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어 큰 악재가 없는 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